자,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분은요. DS 자산운용. 예전에 그런 노래가 하나 있었죠. 성운 김유 이름은 DS. 이거 누가 불렀더라? 아, 트로트 아니야? 트로트. 그렇죠. 노래는 기억이 나는데. 알파벳 약자로 DS이지요. 뭐 이런 네, 가사가 맞아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DS 자산운용에. 이번에 정프로가 약간 그 트로트 가수 필 좀 나네. 네, 이한영 본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아니라 이제 지난 한 며칠 사이 지금 우리 장도 그렇고 미국도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일단 뭐 천천히 얘기해 주시겠습니다만 네. 그 걱정이 충분히 할 만한 걱정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걱정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그냥 뭐 사실 저도 이제 어제 갑자기 오후 때 김 소장님 전화해 주셔가지고. 아니 그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운용자 중에 사실 2년 연속 그 펀드 매니저 대상을 받았고 네. 또 지금까지 그냥 뭐 조정을 받았지만 강세 시황의 큰 틀에 안에 있었는데 비교적 시장을 굉장히 잘 본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 한번 모셔본 거고 최근에 약세로 이제 전환되는 거 아니냐 그런 네, 얘기들도 네, 네.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한영 본부장이 나오 날이 저점이었거든.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바람을 지금까지 방송을 쭉 보시면 이한영 본부장이 나온 날이 바닥이었어.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모신 거야. 아 잘하셨습니다. 잘했어? 오늘 희망을 네.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이제 네. 오늘 이후로 가야 네. 됩니다. 제가 한 달 전에 나와서 네. 이제 뭐 어떤 말씀 드렸던지 이제 자료를 좀 보니까 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좁은 박스권 내에서 다들 좀 지쳐가고 계시는데 네. 이제 악재들이 한두 개씩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게 좀 거치고 나면 이제 그래도 연말장 있을 것 같다. 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럼 그것들 일단 악재 포인트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 그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됐고 그다음 이게 극복 가능한가를 생각해보면 우리의 방향성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좀 정리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사실 제가 어제 너무 급하게 저녁 때 막 요청하셔가지고 제가 얼마나 급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막 자료 좀 만들다 보니까 네. 제가 지금 약간 좀 저한테도 낯선 자료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제가 지금 아침에 좀 버벅거릴 수도 있는데 네. 좀 잘 봐주시면 되고요. 네. 일단 희망을 좀 먼저 드리면 네. 일단 어제 제일 짧은 시간 어제 매도 어제 그제 이 한국 시장의 매도 외국인의 매도세죠. 요거를 좀 살펴보면. 어제 다들 이제 시장 왜 이렇게 빠졌지? 갑자기 막판에? 막 이렇게 하시면 이건 어제는 사실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이기 때문에 만기일 때는 저희가 보통 3시 20분까지에 그 선물 거래는 만기 선물은 3시 20분에 끝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종가의 그 정산은 3시 반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 10분 동안 그 차익 거래가 나와버리는데 이게 5천억이 쏟아져 나왔죠. 그게 3시 20분까지는 4천억이었고 종가 때 보니까 9천억 매도. 5천억이 10분 사이에 그게 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정산 매도가 나오는 거죠. 선물.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저는 다른 것도 다 잘 부족하지만 제가 선물 옵션이 굉장히 부족한 게 제가 그때 그 한참 그 시장 열릴 때 한국에 네. 없었어가지고. 아, 네. 사실 이거는 뭐 주식 보시는 분들은 사실 잘 안 보고 네. 저희도 뭐 사실 그렇게 막 열심히 보지는 않는 네. 만기일 날에 네, 그 별로 확 네. 나온 게 왜 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 사실 4마녀의 심술이라고 하는 게 그게 딱 마지막 10분 동안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청산의 거래 자체는 3시 20분까지고 그게 정산을 하는 마지막은 딱 3시 반입니다. 원래 이제 선물은 3시 20분이 종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3시 더 40분까지 하는 건데 네. 3시 반까지 끝내고 40분에 그 어떻게 보면 그걸 뭐라 그러죠? 저희 동시효과. 동시효과. 예, 예, 그게 더 10분 뒤니까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물을 거래할 때 이제 지금 거래하는 게 언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10월 거를 이제 뭐 거래하는 마지막 네, 날이다 네, 이렇게 이제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롤오버를 저희가 네.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개별 주식 선물 같으면 네. 저희가 9월이 이제 만기가 둘째 주 목요일에 끝나니까 이제 10월물을 사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약에 삼성전자 선물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럼 내가 이 포지션이 롱이든 숏이든 간에 롤오버를 할 거냐 말 거냐의 선택을 어제 했어야 되는 거죠. 저희가. 네네네. 그래서 9월 달 만기 되는 나의 주식 선물을 10월에 난 들고 가고 싶다라고 하면 어제 롤오버를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네. 예, 그럼 그거에 따른 선물 뭐 현물에 또 베이시스가 또 붙고 그럼 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매수 차익 거래, 매도 차익 거래가 발생하게 되는데. 근데 그 어제 그러면 저 매도가 5천억 어제는 10분 사이에 매도 차익 거래가 거는. 좀 많이 나왔던 거죠. 네, 그러면 그거는
10월 걸 안 사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선물과 반대의 현물의 포지션이 차익 거래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라서. 그러니까 매도해서 차익 거래라는 건 현선 간의 차익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오케이. 네, 그게 이제 10분 동안 발생해서 이거는 그럼 다시 이제 그 반대 포지션으로 되겠네요. 그렇죠. 그 어제 끝나는 겁니다. 그 10분 동안에. 그건 그냥 결제를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한번 막판에 이슈가 있다 보니 네. 그냥 지수 대형주가 마지막에 더 밀렸다 보시면 되고 네. 최근 3일 동안 외국인 매수를 또 보시면 네. 그러니까 이건 어제 만기일로 끝난 이슈라고 보시고 네. 그다음에 어제 또 저기 K200이나 등등의 지수의 변경일입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이런 것들이 편입이 되니까 지수 편입되면 당연히 대여가 들어오면 얘를 맞추기 위해서 시장에 새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원래 포트를 조금씩 헐어서 이걸 바꿔쳐야죠. 그러겠죠.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단기로는 카카오숏에 카카오뱅크 롱 걸렸고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 포지션이 가능하니까 이제 또 카카오뱅크 숏에 카카오 롱 걸리는 약간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헤지 펀드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수급이 좀 있었던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어제 네. 어제의 독특한 수급이라고 봐야지 이걸 추세적인 네. 뭐 외국인 매도 막 이렇게 예. 해석하는 거는 좀 네. 오바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외국인 매도와 연결해서 보면 외국인 매도 최근 3일치를 보면 어제는 외국인 3,100억 정도 매도했고 그 전날은 2,200억 정도 매도했고 그 전날은 3,700억 정도 매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9월 들어서 또 우리 수출 데이터 보고 매수 쫙 들어오다가 최근 3일 매도 그렇죠. 나왔는데 요게 시장 파는 거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할 거고. 네. 근데 지금 어제 카카오만 그러니까 제가 정말 단순하게 어제 외국인이 한국을 3천억 팔았습니다. 3,100억 팔았는데 예. 카카오 순매도만 1,700억 나왔습니다. 반 네. 이상이네요. 그리고 네이버가 5,800억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합치면 5,800억이요? 네. 그리고 여기에 카카오뱅크가 1,500억이 붙습니다. 그러면 한 5천억 순매수네. 그 세 개 빼면. 요거 빼면 순매수인 거죠. 그 전날도 보시면 외국인 2,200억 순매도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LCTS에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지금 띄워놓고 보셔도 되는 거고요. 네. 외국인 2,200억 순매도였는데 시장에 대해선 카카오를 4,300억 매도였고 그냥 이걸로 이미 그냥 끝난 언제요? 거죠. 그저께. 어저께. 그저께 말씀드렸죠. 아, 그저께. 예, 예. 그저께. 예. 그리고 네이버를 2,200억 매도했습니다. 이날 카카오뱅크는 690억 매도. 그러니까 요거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만 합쳐서 6,600억 매도. 그럼 4,000억 순매수네. 순매수죠. 이 네. 날짜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것들 보시면 매수입니다. 네. 결국 이거는 시장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네이버 카카오의 개별 이슈에 따른 반응이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왜 이렇게 가격했지라고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 사실 뭐 우리는 지금 액티브하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뭐 중국 규제 리스크를 봤기 때문에 뭐 같은 동급으로 취급했을 수도 있다. 예, 그렇게 판단하시면 오히려 이거는 심플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모르고 있다가 사실 일반인들 분께서는 잘 이게 모르고 있던 사정들이 네이버 카카오를 통해서 지금 나왔고 그럼 이제 극복될 거냐의 문제인데 사실 네이버 카카오는 뭐 사실 정부랑 얘기 계속 하고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뭐 자회사를 통해서 라이센스를 하나씩 다 갖고 있었고 피해갈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급작스럽게 좀 과격한 문구로 기사화되고 하다 보니 사실 뭐 네이버 카카오 이제 가다가 이제 많이 오른 상황에서 외국인 기관이 또 매도가 나오고 외국인 매도는 저는 시스템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기관 매도는 지수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 리스크의 관리 차원에서 같이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개인 매도는 이걸 보고 급락 나오니까 두려워서 같이 나왔던 투매 아니면 일단 차익 실현 해놓고 보자 같이 얽혀가지고 요 두 개의 큰 대여가 지금 뭐 지수 4등 5등 하는 이 두 개 종목이 급락이 나와버리니까 시장 지수 자체를 되게 약간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단기적인 수급 이슈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그제 하락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신다는 거죠. 적어도 외국인 수급에 관련해서 외국인이 사실은 9월 들어서 다시 순매수로 살짝 돌아섰던 그 추세가 깨져버린 건 아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오늘 내일부터 이게 돌림이 나와주면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저희가 뭐 지난달인가에 보면 아마 하루에 막 한 3조, 2조 이렇게 팔던 그런 과격한 매도는 일단 없어진 상황에서 9월 들어서는 매수로 바뀌었다가 네. 지금 거의 뭐 한 3일 만에 1조 넘게 한국 시장을 순매수하다가 지금 최근 3일 갑자기 바뀐 건 수급을 찾아보면 그냥 지금 논리적으로 네이버 카카오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규제 리스크에 반응했다 정도로 보고 일단은
오늘 내일 만약에 이 수급이 뭐 반대로만 움직여주면 네. 아니면 과격한 매도만 없으면 지수의 하방 경직성은 수급상으로는 찾아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수급상 마켓 뷰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 네. 차트를 갖고 오셨는데 네. 그리고 코스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할까요? 이건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여기에서 지금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미 뭐 제가 이 차트를 몇 달 썼는데 네.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일단 악재라고 말씀드리고 있었던 코로나는 일단 위드 코로나 체제로 좀 바뀌고 있는 과정이고 네. 이제는 더 이제 이 지수는 이걸로는 반응을 그렇게 안 하죠 저희가. 그다음에 뭐 외국인 매도세 이거는 그냥 디폴트 값인데 그냥 계속 일단은 있다. 그리고 보고 중국 리스크는 일단은 뭐 저희가 지금 한 달 동안 계속 겪었고 그다음에 이제 한 바퀴 도는 구조라서 이제 이것도 중국의 지수가 반등 나오고 낙폭 가도로 반응하는 거 보면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것도 이제 시장은 프라이싱은 됐다. 그 사이 저희가 테이퍼링 요거 이제 선언은 다 이제 받아들인 상황이고 더 이상 테이퍼링에 대해서도 이제 악재로 반영 안 하시죠. 남은 건 결국은 이제 테이퍼링을 언제 어떤 속도로 할 거냐. 그러니까 뭐 매월 테이퍼링 해버릴 거냐. 네. 이건 좀 과격하게 반응하는 것들이고 아니면 연준 벌어질 때마다 한 달 반 만에 이제 해서 속도를 좀 천천히 해서 갈 거냐. 이제 그거에 따른 논란 아직은 남아있죠. 근데 뭐 사실 후자가 좀 더 상식적인 선인 거고 그 와중에 계속 테이퍼링 하는데 경기 피크아웃 요거가 계속 맞물리면서 지금 시장은 어쨌든 좋게 해석해도 나쁘게 해석해도 결국은 피크아웃 논란이 피크아웃이 아닐 수 있다. 그다음에 피크아웃 하더라도 괜찮다. 요거 논리와 아, 피크아웃이다. 그래서 뭐 수출을 많이 하는 한국 그러니까 신흥국에서의 중국과 한국의 수출 데이터 계속 무너지면 네. 이 지수가 되겠냐라고 생각하는 쪽들이 아직은 요요인 하나 가지고 좀 공방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4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도 저번에 보여드렸던 경기 서프라이즈 인덱스 이게 지난번에 제가 이게 계속 0 이하로 다 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이게 지금 최근 이건 어제까지 다 업데이트한 겁니다. 지금 다 들고 나온 것들은 다 어제까지 업데이트한 건데 일단 글로벌 다 마이너스 영역으로 진입했고 그다음에 미국도 마이너스 유로존도 이제 마이너스 가고 있는 상태고 뭐가 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서프라이즈 인덱스의 기준선이 0인데 네. 그러니까 내 예상치보다 좋았냐 나빴냐 그래서 네, 그 폭인 거죠. 아, 그런데 그 하락 추세가 굉장히 급하네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따지고 보면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지금 19년 2020년 보시면 19년도에도 이게 기준선 0 위에서 너무 서프라이즈 나와도 우리가 예측을 못했던 거고 0 이하로 너무 그 쇼크가 나와도 예측이 안 됐던 건데 아, 오히려 0이 제대로 예측한 거군요. 그 수렴에서 노는 게 원래 정상인 거죠. 네. 정상적으로 다들 예측 범위 내에서 움직이려면 0 기준선에서 좀 등락이 있으면 제일 네. 안정적인 건데 생각해 보시면 19년도는 18년 19년도는 G2 무역 그 트럼프의 정책 입 한마디 왔다 갔다 했던 시장이고 2020년도는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다들 이제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네. 상황들인데 이제는 그게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는 국면입니다. 그리고 물론 중간중간 델타 변이 때문에 좀 변수는 있지만 그러면 이건 당연히 자연스럽게 수렴해야 되는 과정인데 서프라이즈가 안 나온다 이걸로 경기가 무너졌다라고 해석하는 거는 네. 조금 이건 다른 얘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왼쪽 거 보시면 이게 이제 빨간색 선 EM 나누기 DM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대비 그러니까 선진국 대비 신흥국 시장의 지수 퍼포먼스를 차트를 빨간색으로 제가 붙여드렸고 ISM 제조업 지수를 이제 파란색 선 짙은 선으로 차트를 붙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게 제가 나중에 뒤에 경기 피크아웃은 있었다라는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그때 국면마다 ISM 제조업 지수는 당연히 제조업 지수니까 그때마다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올 겁니다. 당연히 내려올 수밖에 없고 과거의 패턴을 보시면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좋으면 신흥국 좋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코릴레이션도 붙여놨는데 0.4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이제는 사실 설명력이 최근 와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제조업이 지금의 시장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무형의 자산이 너무 많아졌고 그래서 뭐 책도 보면 내러티브의 넘버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무형 자산을 하자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네. 일단 우리의 GDP 구성과 시장의 시총의 그 구성이 다 달라진 게 여기서도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다들 제조업 지수 하나만 보고 EM이 그러니까 신흥국이 선진국 대비 계속 열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냥 그러니까 다 미국 가야 된다. 뭐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는 아, 어제 그제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네. 아 이제 한국 주식 아니 미국 간대. 네. 네. 아, 차라리 네이버 카카오 사느니 네. 응? 애플 아마존 산다. 아마존 네, 사고 네. 뭐 페북 사고 이렇게 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사겠다. 네. 그러니까 그런
해석도 여기서 일단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크아웃 이 공방이 정말 이 논란이 그러면 어떤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갈 거냐. 제가 아마 몇 달 전에 수출 데이터를 계속 올라갈 건데 수출 데이터를 이제는 증감률을 보지 마시고 절대 레벨이 계속 높아질 건지를 확인해 보셔라. 그걸 이제 제가 아마 연초에 말씀드렸을 그렇죠. 거고. 근데 그거를 지금부터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일단 그거 가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5페이지는 뭐냐면 글로벌 소매 판매랑 글로벌 산업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도는 거랑 우리가 소비하는 거 그러니까 극단적인 차트를 두 개를 갖다 놓은 건데 2000년도에 그러니까 파란색 선이 산업 생산이죠. 공장의 가동. 2000년 초반에 코로나 되고 셧다운 걸리니까 쭉 빠졌다가 그대로 쭉 회복을 했습니다. 이전 수준까지 거의 회복 다 돼버렸습니다. 네. 돼버린 상태인데 이게 안 올라가죠. 산업 생산이 지금. 정체에 있으니까 제조업이 좀 밋밋해 보이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작년부터 올 초까지 드라마틱하게 그 제조업이 올라올 때 지수도 반등할 때 가치주라고 하는 기존의 전통 제조업들이 시장을 이끌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힘이 빠지는 이유는 여기에서 그로스 모멘텀이 좀 약해져 보이니까 지금 상대적 열이 빠지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인 거고 빨간색을 보시면 이거는 소매 판매입니다. 소매 판매는 살아나고 있고 살아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소득이 회복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미국도 보시면 요즘에 고용이 다 올라오고 물론 이제 지난달 거는 조금 효과 나긴 했으나 네. 근데 취업이 되고 고용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된다. 그러면 고용이 되는데 수요가 빠질 거냐를 상대해 보시면 수요는 안 빠지죠. 그러면 남은 거는 지금 제조업이 좀 더 올라와 주면 수요가 이렇게 견고한데 그럼 제조업이 따라 붙어주면 뭐 오히려 시장은 또 더 자신감 얻을 수 있을 거다. 생산은 뭐 지금 현재 뭐 쇼티지니 병목이니 이런 네, 것 때문에 네, 좀 부진하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수요는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수요는 걱정하지 말고 제조 쪽은 병목 현상 해소되는 거 이런 것들 좀 체크하면서 이게 좀 더 네. 올라갈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최근에 공장 가동률들이 낮지는 않습니다. 되게 높은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일부 우리가 동남아시아 기지를 두고 있는 그런 네. 공장들은 아직은 그래도 차질들이 있거든요.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더 붙어주고 하면 전 이건 지금 글로벌 데이터니까 네. 글로벌 산업 생산도 올라와주면 경기에 대한 자신감, 연준이 이제 테이퍼링 우리가 한다. 경기에 대한 자신감 네. 표출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 만약 이 그래프대로라면 네. 지금도 이제 산업생산이 아직 좀 못 올라온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산업생산을 거의 100% 잘 돌리고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다른 나라 주식들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머징에 있는 단순 수출 국가로서 취급받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산업 생산은 좋은데 네. 이제 주가로 표출될 때는 지금 그냥 너네는 이머징 수출 국가니까 피크아웃 되면 지금 시장은 피크아웃을 걱정하는 거죠. 네. 제조업인데 피크아웃 하면 그냥 여기서 제일 빨리 빠져버리겠네. 굳이 여기서 살 거 없잖아. 그러면 성장 좀 많은 미국으로 가야지. 약간 이런 컨셉이 그래요? 여기서는 걸리는 그런 상황인데 6페이지를 보시면 속상하네. 네. 예, 좀 속상한 일이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이제 뒤에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네네. 예, 6페이지는 똑같은 거를 이제 미국, 유로, 중국, 한국으로 좀 나눠서 이제 똑같이 그렸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확실히 미국 소매 판매가 확실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꾸역꾸역 뒤늦게 제조업이 산업 생산이 같이 올라왔고 그다음 유로존도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괴리를 유로존이 맞춰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이 순서는 보시면 그냥 백신 맞은 순서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중국이랑 한국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디죠. 백신의 속도, 이건 결국은 백신의 속도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좀 지나서 뭐 접종이 다 되고 정상활동이 되고 리오프닝이 되면 이런 것들의 괴리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 피크아웃 후면에는 이런 그 병목현상이랑 그다음에 주가가 또 안 되는 약간의 지금 다들 아 미국만 되고 한국만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제가 최근 지금 보여드린 이 세 장의 장표로 일단은 그것까지는 아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네. 하나가 더 뭐 있었냐면 외국인 계속 팔 때 제가 요 표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7페이지 거를 보시면 네. 거기 코스피 매우 작긴 합니다만 네. 뭐 말씀으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포인트는 글자는 네. 많지만 딱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나라 순이익 증가율이 118%로 지금 MSCI 기준에 블룸버그 그 단말기에 그냥 나오는 숫자인데 외국인 사실 이거 보는데 내년도에 대한 이익 그로스가 2.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익 그로스 끝난 거 아니냐였고 근데 제가 이건 사실 몇 달 몇 번 보여드렸습니다. 여기 나올 때마다 그랬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그나마 희망은 그 옆에 있는 EPS 그러니까 추정치의 변화율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1개월, 3개월, 6개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길게 잡을수록 뒤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네.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페이지 또 보시면 이 숫자를 한번 제가 2.5% 일단 한번 기억하시고 다음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미국이 더 좋아 보이는 당연히 이거죠. 지금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이것도 안 보이시면 제가 말씀드릴 건데 네. 21페이지 S&P 기준 2021년 8페이지 예, 2021년 S&P의 순이익 증가율 44%, 2022년 9.3% 나옵니다. 아까 우리나라 2.5% 잡혀 있었고 네. 그다음에 나스닥은 45%, 내년 거는 20%. 그다음에 팡은 올해 올해 55% 정도 이익 증가율 나오는데 내년 한 13% 정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확연히 우리나라보다 높아 보이는데 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하고 나서 보시면 9페이지인데 요거는 우리나라 애널들이 주장한 겁니다. 우리나라 애널 분들께서 이제 2분기 실적하고 네. 다 업데이트를 빨리빨리 해 주셨는데 아까 MSCI 그거는 약간 오류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종목을 다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냥 100개 정도만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그 괴리는 있습니다. 근데 한국 거를 반영하시는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는 네. 이제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게 뭐냐면 코스피는 2022년에 지금 저기는 11.9로 적혀 있는데 네. 최근 12에서 15% 범위 내에서 증가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 대해서는 40% 정도의 증가율이 나옵니다. 내년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 괴리만 좀 줄어들면 그리고 이것들이 MSCI 그 블룸버그 차트에 좀 잡혀주기 시작하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했었는데 이건 사실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어제 딱 보니까 드디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10페이지가 이제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거랑 똑같은 그 표인데 어제 종가로 하면 내년에 대한 이익 그로스가 지금 3.9로 이제 4%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미미한 폭이긴 하지만 이 그로스가 이제 반영되기 시작했고 그 옆에 이익 추정치의 증감률도 계속 우상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렸을 때 EPS 그로스 2.5가 3.9로 바뀌고 있는 이 과정 네.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확인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반영되면 뭐 사실 우리나라 실적에 네. 대해서도 그렇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건 경기 피크아웃 논란 그다음에 네. 우리나라 싸 보이는데 실적 증감률 없으니까 외국인이 패시브적으로 매도 나온 거 두 개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숫자를 보니까요. 네. 우리나라가 잘 상향 조정돼서 3.9잖아요. 네. 근데 다른 나라들 쭉 보니까 네. 뭐 미국도 한 8점이 나오고 네. 프랑스 9.9 네. 뭐 다른 여러 나라들과 비교할 때 결코 높지는 않잖아요. 네. 전 세계 평균도 못 되고. 네. 그럼 별로 매력 없는 시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외국인 볼 때는 저거를 보니까 네. 매력 없어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네. 되는데 시간이 지나서 저게 결국은 실적 지금 한국에서 실제 나오는 발표치들이 네. 반영되면서 이제 더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저 괴리폭도 줄어들 거고 그러면 지금 봤을 때 밸류에이션 이제 11배인데 이익 그로스가 저 정도가 계속 올라가네 라는 그 확인이 되면 충분히 패시브적에서는 싸니까 이제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쪽으로 수급이 바뀔 수 있는 요인이다. 미래 되면 좀 더 좋아지니까 그거 보고 이제 더 들어올 수는 있겠다 네, 이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몇 달 동안 계속 이거를 확인해 보시자라고 했던 게 네. 이익의 그로스가 계속 올라갈 거냐. 근데 지금 추정치는 계속 올라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시장을 눌렀던 몇 개의 악재들 중에서 네.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의 변화는 지금 그래도 되고 있고 이거는 사실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한두 달 가면서 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네네. 그거의 변화의 방향성은 어쨌든 악재였고 시장을 눌렀으나 위로 잡아주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다들 투자가분들이 되게 마음이 급하셔서 모니터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모니터에 빨려갈 정도로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데 네네. 이런 숫자를 계속 보시면서 그냥 요 정도로 느낌으로 이렇게 좀 보시면 변화가 돼서 이제 올라가는데 그렇게까지 악재는 아니었는데 뭐 아까도 제가 네이버 카카오 수급만 놓고 딱 보셔도 그냥 단기적일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되면 사실 투심이 이제 좀 눌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공포에 안 빠지셔도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 그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중국이 지금 -4.6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포워드로 네. 중국이 -4.6 나오는데 네. 우리가 저렇게 좋아질 수는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우리의 수출 품목이나 이런 것들이 네. 확연히 바뀌어 있고 그 아까도 제가 제조업 지수를 더 이상
그 EMDM 그 차트랑 상관계수가 떨어진다고 말씀드렸던 게 예, 이제 신산업들이 너무 많아져서 정확하게 그렇게는 이제는 컬리션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설명이 훅 떨어지는 겁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어제 오늘 계속해서 지수 3000까지 뭐 내려오고 하니까 뭐 3100선도 되고 하니까 그 하방 어디냐라고 그냥 단순히 산수 계산 한번 하방 하방 예, 하방에 바닥. 대한 예, 완전 산수 계산 한번 해보자. 예. 예, 저는 계속 3천 안 깨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예, 그런 상황인데 11페이지 보시면 이거 여러 번 보여드렸던 건데 이것도 이제 어제 기준으로 한번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산수의 단순한 산수이니까 그냥 레인지만 한번 잡아놓고 가보자이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 왼쪽 거는 결국은 제가 EPS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순이익이 올라가고 있고 그거에 적용된 밸류에이션을 네. 적용을 하면 오른쪽이랑 같다. 기존에는 제가 포인트에 밸류에이션 얼마 적용하면 지수 얼마 나온다라는 산수를 계속 보여드렸는데 네. 아까 그 외국인들이 보는 그 블룸버그에는 한국은 뭐 2.5%밖에 증가 안 하는데 순이익이 그럼 그걸 한번 가정해보자는 거죠. 네, 2.5%로. 네. 그래서 11페이지 오른쪽에 네. 보시면 제가 음영으로 해놨고 증감률이라고 제일 왼쪽에 2.5라고 표시한 곳이 있습니다. 네. 그냥 2.5% 증가한 다음에 외국인이 볼 때 이제 그걸 적용하고 보수적으로 보자 이거. 네, 보수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10.5. 지금 11배에서 놀지만 한국 옛날에 그냥 10.5배 받았으니까 좀 더 보수적으로 네, 그냥 밸류에이션 재평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10.5 주면 딱 3.6 정도 그냥 단순한 계산이 딱 3천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애널리스트들은 이익 증가율을 15% 정도 잡아주고 있으니 15를 계산해 보면 그 음영 바로 밑에 제일 밑에 줄이죠. 10.5배를 적용한 15% 증가 보면 한 3,300선 정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이 밴드를 잡아 보시면. 네. 그럼 지금 시장은 그냥 여기에서 공방인 거죠. 이익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느냐. 밸류션 안 줄 건데 밸류션 더 이상 안 줄 건데 이익 증가 올라갈 수 있느냐 요 가운데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수출 국가인 한국의 경기 픽아웃을 지금 기승전 요걸로 이제 기결되는 이슈인 네. 것 같다라고 보시고 요 표는 그런 식으로 한번 잡아놓고 네네. 보시면 아, 실적이 더 올랐는데? 라고 하면 위로 보실 수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뭐 새로운 재평가 요인들 아니면 밸류션 좀 더 주는 요인들이 생기면 오른쪽으로 좀 더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제가 10.5, 12배, 2.5% 증가율, 15% 증가율도 네모에 크게 이제 박스 해놨는데 요래서 제가 이제 요 범위 내에서 올해 지수는 계속 형성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하단은 3000선 정도이고 상단은 뭐 정말 저는 이제 연말장이 만약에 발생한다로 저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되면 3,700, 800선까지 열려져 있다 충분히 네. 이렇게 이거는 사실 주가는 실적의 함수다라는 정말 단순한 산식에 의해서 추정되는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적용했을 때 네. 그렇다는 거니까 밴드만 잡고 가시고요.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러면 경기 피크아웃 어떻게 될 건데? 그런데 저 매트릭스에서요 우리가 지난 저 코로나 때 작년에 네. 한 1,500 그렇게까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럼 그 매트릭스에서는 도대체 어디쯤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 실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냥 밸류에이션 0이 돼버리는 거죠. 아, 그럴 수도 네. 있습니까? 그런 거죠. 함수를 안 준 거죠. 네. 아, 저 표에는 그릴 수가 없는 거군요. 그거랑은 달랐죠. 그거는 숫자가 실적이 나오고 그래도 나라마다 밸류에이션이 있었는데 네. 맨 위에 왜 상단에 있는 게 지금 10.5배로 보니까 네.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PR 기준으로 10.5배로 전제를 하고 보니까 3,600이 나오고 3,304가 네. 나오는 네. 건데 네. 그때 당시에는 밸류에이션 의미가 없는 네. 거였지. 의미가 작년 3월 달에.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의미를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음 저 의미가 역시 다른 상황이 와서 또 그 의미 없을 수는 있겠네요. 그 패닉이 딱 붙는 순간 네. 이거는 이제 밸류션 자체는 무의미하다. 우리가 코로나 처음 발생했을 때 네. 올스톱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망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다 0으로 가버리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과격하게 표현되니까 작년에 지수가 1,400까지 다이렉트로 갔던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망하지 않는다. 네. 정책적으로 지원이 있다. 그다음에 이게 치료제도 만들 수 있고 백신도 네. 있다. 이 과정을 거쳐가면서 밸류에이션이 네. 다시 반등 나오고 실적이 안 무너지는 걸 확인하니까 더 튀고 그렇죠. 이 과정을 계속 보여줍니다. 10.5배라는 거는 이제 네. 뭐 그 한 달 두 달의 어떤 그 평균치가 아니고 지금까지 쭉 우리나라 네, 네. 우리나라의 네, 우리나라의 상장사 평균의 네, 네. 밸류에이션 맞습니다. 멀티플이니까 네. 저게 이제 노말이라고 보는 거지. 네. 그러니까 네. 시장이 올해 참여하셨던 분들은 그냥 뭐 한국인이고 외국인이고 한국은 퍼 10배 이게 그냥 한 20년 동안의 그런 네네네. 상황이었습니다. 12페이지 그래서 네. 이제 그러면 정말 피크아웃이 되냐 피크아웃은 되죠.
왜냐하면 증감률이기 때문에 증감률은 당연히 영원히 뭐 10, 20, 30, 30에서 100까지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네. 기저효과가 있고 2020년 5월이 기저의 극단이기 때문에 그거가 지나면 당연히 이렇게 증감률은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증감률이 빠졌던 구간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을 판단을 해보자. 그럼 이제 우리가 방향성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겠죠. 12페이지 왼쪽이 일평균 수출 증가율입니다. 이거는 저번에는 보여드렸지 않았던 그런 차트인데 증감률의 고점을 제가 파란색 점선 원으로 4개를 그려드렸고 그게 2004년, 10년, 17년 그리고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네. 2000년 들어서 지금 4번이 발생하고 있는 거고 그때그때마다의 주가를 보시면 왼쪽에 그 차트 그 2004년도에 빨간색 선 이게 코스피인데 추세적으로 한 2, 3년 주 오르는 상황이 나왔죠. 그리고 2010년도에도 보면 증감률 고점에서 이제 하락했는데 네. 지수는 또 반등이 나왔고 2017년도는 증감률 하락할 때 지수 같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관건인데 그 고점을 형성했던 지점을 M0 그러니까 달러 먼스의 제로라고 생각하고 네. 그 오른쪽 차트 위에 거 피크아웃 기준 일평균 수출 금액 추이라고 이제 붙여드린 그 차트에서 M0는 딱 그 고점이 나왔던 그 해마다의 그 시점입니다. 그 월의 그 시점. 그리고 2004년도, 2010년 이렇게 제가 약간 파란색 선으로 이제 표시해 드렸는데 요때 일평균 수출 금액의 추이는 계속 우상향을 했고 네. 그 기간이 M 플러스 36을 넘어서 그러니까 3년 이상 계속 올라간 겁니다. 이 수출의 데이터는. 근데 17년도는 한 1년 오르다가 말아버리죠. 근데 1년도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냥 잠깐 반등 나왔습니다. 근데 그 밑에 동일하게 기준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코스피를 그렸더니 차트 거의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수출 따라 실적 간다. 뭐 이건 거죠. 그래서 앞에 우려의 경기 픽아웃 우려 를 이걸로 이제 극복해보자 이런 차트의 내용인데 그래서 2004년과 10년의 수출 증감률 정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수출의 금액이 레벨이 높고 지속되는 기간이 길면 네. 충분히 시장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그 해마다 13페이지 보시면 그 해마다 품목별 수출 그러니까 섹터를 보자는 거죠. 그 산업들의 수출을 이끌었던 섹터를 보시면 네. 제가 뭐 선을 여러 개 넣어서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2004년부터 보시면 네. 이때는 수출 증감률이 정점을 만들고 하락을 네. 했으나 지수는 계속 우상향했던 구간입니다. 네. 생각해 보시면 2000년 초반이고 중국이 제조업 성장 시대였고 그러면 당연히 이때 우리는 중간재 수출 국가로서 같이 엄청난 퍼포먼스를 냈던 그런 구간인데 제가 점선으로 가운데 새로 막대 딱 그었습니다. 이게 이제 M0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피크 이후로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는 피크 찍었는데 그 뒤로 각 산업별 수출액은 절대 금액은 계속 우상향하고 오히려 각도를 더 높여가고 있죠. 네. 이게 뭐 그 당시에 뭐 철강, 화학, 정유, 디스플레이 뭐 다 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분명히 제가 말씀 여기 차트에 있지만 M 플러스 36 그러니까 36개월 이상 계속 올랐습니다. 2010년도도 보시면 같은 형태의 차트가 나오고 물론 섹터는 다릅니다. 이때는 이제 차화정 시대였고 전차 군단이라고 했죠 저희가. 그래서 자동차 뭐 IT 그다음에 정유 뭐 이런 것들이 또 움직였고 사실 이때는 저거였습니다. 중국이 2차 산업이 3차 산업한테 역전당하기 직전 그러니까 마지막 제조업의 피크 구간이었는데 이때도 보면 한 3년 이상 지속됐었습니다. 네. 2017년 놓고 보시면 요거는 사실 그냥 음의 영역에서 놀고 있죠. 그러니까 기준선 100에서 밑으로 놀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이때는 잠깐 반도체 혼자 잠깐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로지는 뭐냐면 수출을 이끄는 산업이 여러 개가 존재하고 네. 그다음에 이 산업의 금액이 레벨이 높고 우상향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간이 길면 사실 뭐 경점을 픽아웃하고 나올 때 이 논란 항상 있을 건데 한두 달 데이터를 보고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를 보면 그건 사실 이번에 우리가 9월 1일 날 8월 달 수출 데이터 보고 시장이 또 반응했던 거랑 똑같은 형태의 반응을 계속하면서 우상을 잡을 수 있을 거다. 그런데 네. 그럼 지금은 이라는 건데 13페이지 오른쪽 밑에 현재 품목별 수출액 차트를 보시면 요거 사실 지금 제가 점선 일부러 안 끊고 물음표 넣었는데 지금 M0 구간부터 지금 100 기준으로 우상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지금 이번에 8월 달 수출 때까지 다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7월이 전체 수출의 정점이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안 올랐으면 이거 마이너스 구간에 살짝 들어가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아니라 100 기준선 밑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다 뚫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고 우리가 9월 1일 날 확인하신 8월 수출 데이터 보면 전품목 다 좋았고 그다음에 뭐 물론 이제 IT는 조금 주춤하긴 했으나 나머지 산업이 고루고루 좋았고 그다음에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별로도 더 좋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애널 분들이 뭐 한 30% 정도 뭐 이렇게 그로스 나오면 잘 나온 거 아닌가 했는데 그것보다 이상 나와버렸죠. 그래서 네. 증감률에 하락하는 속도가 급락하는 게 아니라 정말 완화돼서 천천히 빠지겠다. 그러니까 증감률이 빠진다. 그 말인즉슨 절대 금액의 수출 금액의 기간과 금액은 계속 우상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이거 한번 이게 왜 그럴까 한번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거죠. 네. 금액이 높고 저기 금액이 계속 지속되려면 결국은 이거는 소위 말하는 P와 Q. 그러니까 저희가 단가와 물량을 그렇죠. 곱한 게 요거로 네. 표현이 될 건데 사실. 단가가 계속 높아진다는 건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새로운 산업이 나와서 대체품이 없기 때문에 부르는 게 값이다가 이제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수요가 좋으니까 그냥 계속 가져간다. 그러니까 가격 깎을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네. 예, 그런 것들이 합쳐진 거 아니냐라고 보면 14페이지를 제가 일부러 좀 힘들다 힘들다 하는 반도체와 자동차 차트와 그다음에 석탄 석유 제품 그다음에 일반 기계 그러니까 이건 제조업입니다. 그냥 제조업인데 파란색 선은 수출의 물량을 표시해드렸고 빨간색 선은 수출의 단가를 표시해드렸습니다. 차트 보시면 기준선 다 0인데 이건 꼭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예. 예. 이게 사실 연도별로 제가 표시해드렸지만 그래서 최근에 짧게 뭐 한 달 정도의 표시는 눈에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네. 2019년, 2020년 이후에 그 추세를 보시면 예. 뭐 반도체는 사실 뭐 가격에 지금 논란이 있으니까 뭐 최근에 좀 빠지는 과정이긴 하지만 네. 자동차, 뭐 석유학, 정유, 뭐 일반 기계 이런 것들이 다 위로 P와 곱하기 Q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나라의 전통 제조업 여기서 받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거 보시면 제일 대표적인 거 요즘에 수출 쭉쭉 끌어가주는 2차전지 보시면 단가랑 그러니까 위에는 제가 YOY로 전년 대비 증감률을 그러니까 단가의 증감률, 중량의 증감률, 그러니까 물량의 증감률이죠. 그러니까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나가는 물량 자체도 같이 높아져 가는 전년 대비. 그럼 절대 금액은 밑에 놓고 보시면 2차 전지 단가는 뭐 사실 작년 재작년 보면 우리가 2차 전지도 안 된다는 때는 가격을 빼야 배터리가 더 많이 팔리니까 뭐 이렇게 뭐 그런 논란들이 항상 성장주에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거 2019년 이후로 놓고 이 파란색 선 2차 전지 물량 그다음에 빨간색 선 2차 전지 단가를 놓고 보시면 최근에 오히려 다시 반등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량이 더 뽑혀 나가고 그다음에 결국은 이 모든 공급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건 한국밖에 없으니까 이게 결국은 지금 가격 안 빠집니다. 저희도 맨날 미팅하면서 기업들 미팅할 때 단가 압력은 하락 압력은 없습니까? 뭐 저희가 항상 제조업 미팅하면 물어보는 단골 메뉴인데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물량을 그렇게 저희가 캐파 증설을 해도 가격을 다 이미 수주를 받고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래서 이런 로직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지금 산업별로 고루고루 P와 곱하기 Q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네. 제가 아까 피크아웃이 나더라도 과거의 2004년과 10년의 형태를 띌 가능성이 지금 개연성이 되게 높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과정을 한두 달 계속 보다 보면 자신감을 붙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데이터들은 꺾이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막 최근에 막 출렁출렁 거릴 때 네, 네, 네. 뭐 전 그냥 그렇게 겁내하실 필요 없이 물론 이제 어제같이 네이버 카카오는 규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 저희는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예측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뭐 아까 그런 수급이나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면서 네. 그렇게 좀 대응을 하면 그래도 우리가 막 너무 공포에 질려서 네. 아 빠지니까 정신없이 같이 파는 이런 그럴 필요는 없다. 네, 없다. 아, 과거에 우리가 하여튼 수출이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뭐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네. 수출 품목이 예를 들면 반도체 하나만 뭐 열심히 나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굉장히 다변화돼 있고 그 수출 품목들 골고루 다 수출이 잘 되는 상황에서는 설령 증가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네. 그 전체적인 절대양자세 느는 상황에서 네. 주가는 네. 꽤 탄탄하게 더 간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네. 항상 가장 정확하게 발표하는 한국 수출 데이터로 매월 1일 날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확인하는 과정을 저희는 좀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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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람들이 숫자를 믿으려면
추세라는 게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달 숫자 보고 못 믿겠다. 연준도 보면 정책 쓸 때 뭐 지난번에 3월 달 데이터 보고 네. 우리 좀 생각보다 강한데 근데 좀 더 볼게. 5월 달 갔고 5월 달 가서 우리 7월까지 좀 볼게.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과정도 우리도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셔야 된다. 네. 그러면서 좀 이 너무 자극적인 거, 그다음에 너무 자극적인 공포에 바로 반응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덜 하시면서 하시면, 뭐 물론 이제 사실 주가 빠지면, 네. 사실 그건 저도 힘들고 예, 주식을 가진 사람들은 열 받죠.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하실 수 있는 확률은 많이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한영 본부장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희는 뭐 전략 좀 줘요. 네. 제가 사석에서 한번 저희는 이제 안타까운 거는 이제 뭐 사실 욕심상 사모펀드라서 제가 수익률을 공개를 못하는데 네. 김 소장님한테 김 프로님한테는 한번 말씀드렸는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수익률을 최근 한 두석 달 동안도 그러니까 아직 그 계속 괜찮은 상황인데 하나입니다 저는 뭐 사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제가 쓰는 이 PT 자료들이 제가 방송용이 아니라 실제 제 고객용이고. 그다음에 저희 펀드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걸 예. 말씀드리는 거라서 예. 사실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견딜 때는 이런 로직으로 같이 버티고 뭐 이런 과정인데 물론 저희는 이제 헤지 펀드니까 네. 비중 조절을 좀 더 빨리빨리 하죠 저희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럼 이게 개인들 개인 투자가들 분들한테 네. 어떻게 도움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뭐 머릿속은 사실 되게 복잡하실 거예요 지금 뭐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너무 빨리빨리 이상한 뉴스들이 막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되게 심플하게 가셔야 된다. 그러면 선택지를 되게 좁혀라. 이게 뭐냐면 하나는 되는 산업 계속 사자인 거고. 되는데. 네, 되는 그 성장하는 산업에서 주도주 뭐 이런 거요? 네, 그렇죠. 주도주. 그러니까 뭐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대 1등주. 지금 산업을 이끌고 가는 대장주를 길게 투자하자인데 만약에 길게 투자 못 하시고 나는 좀 더 자극적인 걸 찾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업황이 되게 힘들어졌다가 네. 턴어라운드 하는 산업. 그렇게 되면 이제 성장주냐 아니면 턴어라운드주냐 딱 두 개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아니야. 서너 달 전에는 네이버 카카오가 주도주였을 거 아니에요. 그건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사실 끝났다라고는 아니죠. 네. 아. 예. 네, 근데 성장주 성장할 때 보면 네. 제가 이거 차트 가져왔는지 보면 네, 보여 주세요. 네. 좀 뒤로 가서 23페이지 먼저 보여 주시면 예. 네. 일단 주도주 전체 산업 투자하실 때의 방법인데 네. 23페이지는 국가별 전기차 비중을 제가 붙여드렸습니다. 월별로 판매 데이터인데 유럽에서의 전체 자동차 대비 전기차 비중을 네. 이제 월별로 표시해드렸고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다 표시해드렸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성장 산업이라 제가 예로 보여드리는 건데 유럽은 이제 전기차 비중이 19%까지 와 있고 중국은 15%대,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4에서 5% 사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2025년, 2030년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 메이커들이 다 전기차 바꾸겠다. 이제 내연기관 안 만든다라고 하고 있으니 이거는 당연히 나중에 100으로 싹 바뀐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룸이 되게 많이 남았죠 아직. 네. 80%씩 남았고 90%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은 우리가 된다라는 걸 정말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여기에서의 업종 대표주를 사면 되는데 이 장기 물론 이쪽은 뭐 짧게 투자하셔도 되고 장기 투자하셔도 됩니다. 근데 가는 과정에서 이 산업 내에서도 헤게모니 싸움이 계속 벌어집니다. 뭐냐면 완제품을 만드는 셀 모듈 메이커가 주도권을 가질 때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소재 뭐 예, 소재를 대는 이 업체들이 주도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시세는 약간 이쪽이 좀 더 가진 걸로 소재죠. 예, 좀 네. 그렇죠. 시세의 퍼포먼스는 사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산업이 성장할 때 수요와 공급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때그때마다 약간 튜닝은 필요한데 전체적으로는 이 산업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명확성,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서는 좀 추세적인 투자. 그러니까 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추세적으로 그냥 이 정도는 묻어놓고 가되 그 중간중간 헤게모니 네. 싸움이 발생할 때는 비주 정도만 좀 조금씩 하시면 되죠. 네. 지금 카카오가 규제 이슈를 받았다. 네이버 받아서 급락했다. 근데 뭐 사실 한 5년, 10년 들고 간다 생각하시면 뭐 그 방향성으로 잡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1년, 2년 아니면 최근 한 달 이렇게 보시면 약간 좀 괴로울 수는 있죠. 근데 방향성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시면 저희가 시발점이 뭐 저희가 요렇게 보내야 되는데
딱 정타로 보내야 되는데 시작할 때 시발점이 살짝 틀어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른 업 방향으로 갈 각도가 더 커져버리잖아요. 근데 이 산업에 대한 판단이 맞다면 뭐 중간중간 요럴 수는 있으나 결국은 이 방향으로 쭉 갈 수 있는 그 추진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성장주 나는 이런 큰 산업 사놓고 좀 길게 투자하실래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산업에 계속 이렇게 가시고 그게 새로운 산업이 뭐 바뀌진 않을 겁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 BBIG 그다음에 미국은 팡 이게 대세가 된 이유는 뭐 이게 성숙기 끝나고 이제 막 끝나버리는 산업이 아니라 이제 이제 개화기가 성숙기 요 때거든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다들 이 시장에서 처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보는 일들이 계속 생길 겁니다. 네. 어제 사실 네이버 카카오 이런 거는 새로운 핀테크 규제를 처음 본 거잖니까. 그러니까 새로움에 대한 공포가 확 반영했던 이런 시점이라서 그런 과정을 거칠 거지만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 가시고 그래서 대응은 사실 제일 좋은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기적으로 계속 데이터 나오는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는 매월 1월 1일에 나오듯이 네. 자동차 판매 데이터도 항상 첫 주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각 산업마다 데이터가 계속 꾸준히 나와주고 확인할 수 있는 산업은 우리가 숫자 보고 갈 수 있으니까 좀 더 굳건하게 잘 길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요 성장 산업을 선택하실 때 로타 첫 번째 대안은 이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럼 죽은 산업 살 때인데 죽은 산업 살 때? 네, 그러니까 이제 터너라운드. 네. 네, 터너라운드 할 때는 제가 죄송합니다. 20페이지 한번 갈까요? 네, 20페이지를 보시면 네. 20페이지가 19년 대비 네. 이제 미국 소비 회복률을 네. 보여드리는 거예요. 19년 코로나 이전 대비 지금 어떠냐라는 걸 보여드리는 건데 가운데 일단 가처분 소득 먼저 보시면 가처분 소득이 드디어 100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으로 회복했죠. 이제 고용되니까. 그런데 왼쪽에 제일 먼저 자동차, 전자제품, 의류 이런 것들 원래 우리가 쓰고 새로 샀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니까 바로 소비가 살아났던 쪽들의 회복은 확실히 세게 올라와 있고 네. 이쪽 섹터들 보시면 결국 올해 상반기 이끌었던 섹터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오른쪽 놓고 보시면 이제 리오프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가나 운송 서비스들은 아직 다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드렸는데 결국 이거는 회복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날 때니까 뭐 지금 만약에 50이다 70이다 레벨인데 기준선 회복이 100이라고 하면 그 남은 30, 40 정도는 항상 회복이 나와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폭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폭은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를 찾으셔야 되는데 사실 섹터 여기도 좀 섹터가 뻔하죠. 지금 리오프닝이 되면 뭐가 좋아질 거냐에 대한 섹터는 되게 뻔한데 고용이 회복돼버렸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그 수요가 죽지는 않을 거다. 고용됐으니 소비는 소득은 있다. 그럼 그거가 들어갈 건 명확하니까 이쪽에서 좀 찾으시다. 그러면 이제 내 포트는 심플해지겠죠. 내가 성장주 정말 좋아서 길게 두고 갈 주실까? 네. 짧게 이렇게 요 룸을 보고 그러니까 회복될 룸을 보고 내가 뭐 한두 달 기다리면 뭐 리오프닝이 좀 더 되겠네라고 생각하시는 그 섹터들을 같이 결합하시면 포트는 그래도 꾸준히 나한테 기쁨을 주는 주식과 그다음에 그래도 회복되면서 중간중간 플러스 알파를 계속 만들어주는 종목으로 좀 구성이 될 것 같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막 종목 10개, 20개 가져가시면 크게 도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포트를 되게 조금 더 압축. 예. 그리고 만약에 가져가시는데 종목이 많았다. 근데 지금처럼 갑자기 쇼크가 나서 뭐 소위 말하는 물리는 종목들, 손실난 종목들이 있으면 네.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기준을 만드셔갖고 이게 계속 갈 주식인가? 그러니까 이 산업이 될 건가 먼저 판단해보시고 산업 내에서 이 주식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나 지금 판단해보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뭐 10개가 있으면 한 두세 개 또 아닌 게 나오겠죠.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손절하셔야 됩니다. 손절하셔서 되는 걸 더 엎어서 그냥 더 기계 가시고 그래서 되는 사실 그러면 또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수익률상의 기회를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지금 그냥 아까 저는 계속 이게 공포의 진리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 물론 이제 피곤한 장은 한 맞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좀 더 여유 있게 시장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의 규제 이슈가 이제 한 2, 3일 됐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한용 본부장께서는 그 이제 쭉 몇 년 동안 굉장히 좋은 뉴스 플로만 나온 산업이잖아요. 네. 규제도 풀어주고 네, 네, 네.
그게 뭐 가장 결정적인 게 카카오뱅크를 허락해 준 거 아니에요. 네, 네. 금산 분리를 유예해 준 거니까. 네, 네. 그 외에도 뭐 데이터에 뭐 마이 데이터 산업 네, 네, 네. 하고 뭐 계속 그쪽을 지원하는 정책적인 스탠스에서 하나 나온 거거든. 네. 그러니까 아씨 이게 또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쭉 이렇게 뭔가 추세가 바뀌는 거 아니야. 네, 그 네. 극도의 공포감이 있어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를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그래도 뭐라고 이제 고객들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빗대서 이제 중국 최근에 중국 게임주의 네. 규제를 보시면 네. 과격해 보였으나 보면 일부 건드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산업이 정상적으로 성숙 단계를 가려면 정부가 규제를 해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닌 것들에 대한 규제는 해줘야 되고 중간중간 정리 작업은 해줘야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온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나오기를 바라는 건 사실 그거는 아닌 거고 뚫고 네. 가야 된다. 네, 그거는 이제 뚫고 가야 되는데 중국 주식도 보면 규제가 다 나왔고 네. 나와서 이제 알맹이를 다 보면 야 이건 망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도 규제를 좀 잡겠다 정도였고 매출의 기준으로 따져 보면 뭐 한 5%짜리네, 10%짜리네. 그러니까 그 사업부가 그러니까 그 사업부가 전체 매출액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5%네. 그러면 네. 이제 정말 신기하게도 주가는 5%만 딱 빠지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그걸 항상 프라이싱을 해주죠 그렇게. 네. 그 과정을 거치고 났더니 이제는 또 중국에서 반등이 나와버리잖아요. 텐센트도 반등 나오기 시작하고 막 그렇게 나오니까 똑같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카카오가 뭐 사실 직접적으로 카카오가 어제 그 핀테크 이슈 때문에 할 건 아니고 사실 카카오페이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굳이 또 우리가 또 따지고 따져보면 그 문제됐던 이슈에 대해서는 카카오페이에서 매출액 비중이 한 10에서 15% 정도 범위일 거다라고 추정을 했었던 거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어제 오늘 어제 그 합작권 10%에서 20% 정도 빠진 거면 프레싱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볼 수 있고 근데 오늘은 또 그 문제됐던 이슈들이 그러니까 자회사를 통해서 하는 것들이 네. 연동만 돼서 자회사에서 할 수 있게 해주면 피해갈 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뉴스가 아침에 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 해결책은 다 거기서 항상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일반 대중한테 이것들이 퍼뜨리지는 그 시차 거기에서 우리가 변동성이 발생하는 거라서 요거는 조금씩 확인하는 과정을 좀 거치면 가면 된다. 근데 결국은 이것들은 프라이싱 되면서 산업이 꺾일 정도로 만들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전문가였으면 좋겠으나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아 근데 이제 뭐 전문가들 말씀은 네. 이제 이런 면 저런 면을 네. 짚어주시긴 한데 네. 실제로 주식을 사고 파는 네. 사람의 입장에서 그것도 네. 많이 사고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네. 그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식 매매하실 때 뭐 펀드멘탈적인 거, 산업의 방향성인 거 이런 거는 이제 방향성 잡아 놓으시고 뭐 사실. 그저께처럼 카카오가 급락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럴 때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노가 있었는데 매출액 대비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냐 먼저 판단해 보시고 뭐 그 비중이 나오면 일단 그까지는 빠지겠다 한번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냥 왜냐하면 모든 애널리스트나 뭐 매니저들은 그거 계산하고 하니까.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그 정도 되고 종가가 버티면 그냥 한 번 더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근데 거기서 더 무너지고 이게 못 버틴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수급이 이슈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 가지고 있었는데 손실이 나더라도 일단 좀 포지션을 줄여놓고 네. 다시 기회를 더 살 기회를 생각하셔야지 끝까지 들고 가시는 건 사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그렇게 도움 안 되죠. 근데 그거는 그때 그때마다의 대응은 그건 어쩔 수 없죠. 근데 그때는 딱 판단하시고 좀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네. 아무리 카카오가 좋고 하지만 그 당시로는 우리는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네, 네. 네, 그거는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아까 뭐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 멀티플도 네, 얘기했고 네. 수출 증가율도 얘기해서 사실 저점 구간이라는 게 3,000포인트 어간이고 네. 열어놓으면 한 3,600~3,700까지 열어놓을 수 있는 네. 올해 말까지 네, 네. 내년 초까지 네, 이렇게 네. 볼 수 있다 이런 네. 뭐 이해가 돼요. 그런데 네. 그거를 견지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급상의 요체가 우리 개인 투자자였죠. 네, 네. 만약에 올해 상반기에 우리 개인 투자자 그렇게 삼성전자 그 매물을 다 안 네. 받았으면
물론 그러면 외국인이 그만큼 팔았겠냐 이렇게 네.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상 모든 네. 우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멀티플 밸류에이션의 근간은 우리 개인 투자자의 시장 유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제 보면 연초에 삼성전자, 현대차, 뭐 하이닉스 포함이죠. 네, 네. 그러다 쭉 하다가 2차 전지, 그죠? 저 뭡니까 게임주도 일부. 네, 네. 거기다가 이번에 네이버 카카오.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안 걸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솔직히 네, 네. 그런 분은 조금 약간 이상한 투자하는 거야 사실은.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네. LG 화학, 네. SK 이노베이션, 네. NC 소프트, 네. 네이버 카카오 네. 빼고 다른 것만 갖고 있어. 네. 저요. 이상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계속 물려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아 개인의 증시 유입 거기다가 신용 물량도 꽤 있고 그러니까 네. 야 그런 수급으로만 놓고 보면 단기 네. 시황관을 좀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은 어떻게 봐요? 그거는 이제 그냥 성장률이 없을 거냐, 그다음에 이끄는 산업이 없을 거냐. 근데 그 이끄는 산업을 외국인이 안 사냐라고 하면 사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표에도 있지만 제가 아까 한국 성장률표 그 이익 전망치 여기 이제 제가 밑에 BBIG라고 따로 빼놨었거든요. 근데 거기 그렇게 팔아도 그 산업은 또 외국인이 삽니다. 한국이지만. 네. 그러니까 그 자극적인 원동력들이 실적과 수주와 그다음에 그 실제 수출 물량 데이터로 계속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산업들이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우리가 뭐 시장 될 때 외국인이 사는 전통 산업 제조 뭐 이게 아니라 네. 이제는 무형의 수출을 해주는 뭐 지금 사실 2차 전지나 배터리는 유형의 수출품이지만 그게 아닌 문화 관련 뭐 컨텐츠 뭐 이런 것들이 수출도 이제 눈에 안 잡히게 엄청 추세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대안을 계속 가져가시는 게 이제 되고 시장에 뭐 개인들이 이제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도 가끔씩 하시는데. 작년에는 저가 매수 그리고 정말 수익이 뽑혀 나오고 이게 그렇게 세니까 펀더멘탈 보고 낙폭 과대 보고 들어왔던 개인들이라면 네. 올해는 사실 IPO 이벤트 때문에 많이 들어온 개인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체력적으로 약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 대비로는. 근데 이 자금들이 들어왔고 시장에 관심이 있으니까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제공되는 원동력.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이 투자의 경험치가 거치는 시간 조금 거칠 수밖에 없는 그 구간이 지금이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그 반대 논리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뭐 계속 그 익숙해지겠죠. 이제 여기서 보면 아, 이산전지 이렇게 공부되시고 여기서 데이터 계속 끌어주네. 그다음에 뭐 바이오 쪽에서도 개별 모멘텀으로 아니면 이제 새롭게 CM으로 한국이 주도하면서 뭐 보여주네라고 하면 점점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확산돼 있다가 이렇게 좁혀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사실 그래서 저는 그냥 되는 산업의 밸류체인 그러니까 우리 그 밸류체인 상에서 대장주들을 굵직굵직하게 계속 모으는 작업을 지금 요 시장에서 지금 요 구간에서는 하시는 게 올해 하반기 내년 정도까지 보면 확실히 좋은 어제 사실 개인적인 스케줄 때문에 제가 거래소를 갔어요. 뭐 촬영이 있어가지고 거래소 옛날 그인데 그 전광판이 이렇게 있잖아요. 코스피 나오고 네. 그 뉴스에 나오는 네. 그 옆에 뭐가 있냐면은 옛날에 거기 다 이렇게 육각형으로 포스트가 있어서 거기서 다 거래하고 시장 대리 거래하는 건데 네. 1997년 네. 8월 30 며칠 날 이게 자동화가 되면서 그때 전광판이 있더라고. 그때 가격도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IMF 직전에. 와. 아, 내가 어제 엄청 충격을 받은 게 그 전광판이 쭉 있는데 지금 없는 종목이 태반이야. 조흥은행, 뭐, 동화은행, 뭐 이런 거 다 없잖아요. 네네. 네? 대우차, 뭐, 다. 와, 그 내가. 그리고 주가를 봤는데 삼성전자가 3만 몇천 원이더라고. 네네. 동시에. 그래서 그게 이제 97년도니까 사실 뭐 20년, 25년, 그렇죠. 네? 24년 뭐 이렇게 된 건데 그 긴 세월이 아니죠 사실. 네네. 우리 내리 속에 다 있는데. 야, 그래서 이 주식을 다루는 일을 참 심각하게 해야 되겠구나. 네? 시대 1등주 그때 당시로 골라 잡았으면 시대 1등은 삼성전자였죠. 무조건. 그렇죠. 그거 지나놓고 하는 얘긴데. 네, 맞습니다.
야, 만약에 20년, 25년 이후에 다시 거길 가서 그 전광판을, 네. 지금 전광판을 그대로 놓고 본다. 고 했을 때 어떤 종목들이 살아남아 있고 어떤 종목들이 시대 1등, 아까 말씀하신 그 종목이 됐을 것이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와, 이게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확 뭐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참 겸손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도 그 내가 아는 시대 종목들이 거기 엄청 있었어. 네, 네. 아. 지금 없거나 시대 그쵸? 1등은 뭐 1등이야. 뭐 진짜 저 뒤에. 네. 아, 근데 그런 종목이 고르기가 쉽겠냐고요. 그때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겠냐고요. 아, 그 2천 개 종목 중에 한 개인데 딱. 근데 그거를 진짜 어려운 거지. 네. 근데 보면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 삼성전자 말씀하셔 그러는데 그 97년 정도 우리나라 시가총이 한 150조 정도였을 겁니다. 그 시점에. 근데 우리나라 시가총이 지금 2,300억? 300조? 이런 상황인데 그 당시에 삼성전자 비중이 한 4%, 5% 요 사이였을 건데 지금 24, 5% 하니까 비중이 5배 커지고 시장은 몇 배 커진 겁니까? 이거 곱해버리면 한 60배, 70배의 수익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1등도 잘 골랐으면. 네. 근데 뭐 사실 다른 경쟁사를 좀 비교해보면 시장이 커지니까 같이 커졌는데 무조건 수익은 다릅니다. 같이 있었으니까. 근데 시가총액 비중이 그 당시에 뭐 우리 엘사는 한 1.9% 정도였을 텐데 2% 다 됐을 텐데 한 1%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중은 반토막 난 거죠. 그럼 그 엄청난 괴리. 그러니까 이제 1등주와 2등주의 괴리는 여기서 발생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사실 시간이 가면서 승수효과가 더 붙으면서 더 벌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요새 다들 골프 많이 치시니까 티샷 할 때 요만큼만 틀어줘도 그렇죠. 길게 가면 갈수록 오비 나는데 이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 맞으면 그냥 정타로 그 페어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을 지금 하시는데 네이버 카카오가 다들 뭐 들고 야 이런 거 어떻게 또 다른 걸 어떻게 찾아 다른 걸 찾을 필요 사실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그런 지금 답지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 종목들에 대한 답지는.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 갈 거냐만 판단하시는 거죠. 그 이 산업의 성장이 1, 2년 하고 끝날 거다. 그럼 딴 거 찾으셔야죠. 근데 왜냐하면 그 산업이 이미 성숙기 지나버렸을 거니까. 근데 이 산업이 좀 전에 우리가 다 지금 데이터로 항상 확인되는 계약이냐 성숙기냐에서 이제 막 올라가니까 한 5년 10년 더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서 대장주. 근데 이제 삼성전자 그 3만 몇천 원짜리 멈춰진 전광판을 보고 나서 느낀 거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뭐 7만 몇천 원이 7만 몇천 원이 아니라 300 몇십만 원 아니에요. 곱하기 50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100배 이상 오른 건데 뭐 그때 당시 유무상증자도 있었고 네, 뭐 네, 이런 배당도 있었고 하니까 배당 네. 감안하면 뭐 100배 더 이상 오른 거죠. 근데 과연 몇 분이 드셨고 몇 분이 네. 손실이 났을까를 쭉 이제 사람 수로 네, 이렇게 네. 해보면 손실 난 분이 더 많을 거야 아마. 삼성전에 갖고 있었어도. 그게 아이러니라는 거지. 네. 계속 그러니까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요즘에 고르는 것도 어려운데 맞습니다. 골랐는데 또 손실 네. 나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골랐다는 나의 기준과 판단이 맞으면 그냥 그 구간 내에서 제가 아까 지수도 밴드를 일부러 잡아내는 게 뭐냐면 요게 기준이 돼야 내가 여기서 빠졌을 때 내 판단이 안 틀렸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더 사면 되는 거거든요. 더 싼 가격에.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기 위한 모든 작업들이 이렇게 뭐 종목에 대한 밴드도 정하시고 지수에 대한 밴드도 정하시고 뭐 산업도 판단해 보시고 뭐 이런 건데 사실 뭐 너무 잦은 매매가 도움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되는 산업은 그냥 좀 길게 좀 편하게 예, 좀 긴 시계열로 예, 보시면 그래요. 어쨌든 뭐 아 좀 뭐 사실 또 객적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한영 본부장님 같은 분들이 네. 우리 투자자들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운영도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또 그 투자의 어떤 생각들을 좀 잘 솔직담백하게 공유해 주시고 네. 또 그러면서 그 반복되는 실수를 좀 줄이고 개선하면서 전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하시죠 뭐.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DS자산운용의 이한용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